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번 문제 8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약사청, 즉 약사열의 불공기도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초청하고자 찬탄하면서 말씀드리는 겁을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어서 가르침 주시오면 그 가르침에 따르게 싸우니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저희의 소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보소청진화, 또 공양 초청에 대한 사유를 밝히는 유치, 약사열의 부처님이 몇 분의 공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청사, 부처님 오시는 길을 깨끗이 단장을 하고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꽃과 향을 단장하는 향화청, 부처님 오시는 것을 축하하는 노래 가영, 또 앉으실 자신을 마련해드리는 헌좌진화, 약사열의 부처님께 감사하는 찬탄의 약사 정근, 또 좋은 법문으로 마음을 닦겠다라고 하는 정법계 진언, 차를 올리는 타계,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언권고, 부처님 입에 음식이 참으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인 변식 진언, 또 물기 있는 음식도 감미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노수 진언,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림관진언, 공양을 드시고 만족했으면 하는 바람인 유해진언, 잘 차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운신공양진언, 음식을 자시는 동안 법문을 듣기 위해 애를 갖추어서 마음을 깔끔히 비우는 예차,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언, 모든 공양의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진언,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대원성취진언, 부족한 음식을 보충하면서 채워드리는 보궐진언,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 공양을 올리는 데 애를 쓴 불자님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요, 불공을 올리고 스님들과 기도를 드리면 무척이나 큰 공덕이 형성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엄청나 큰 경비를 들여가면서 독불공기도를 드린다거나 또 특별 불공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99%의 정도의 스님들이요, 또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불공기도의 뜻을 모르기도 하지만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답답해 왔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 뜻과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모든 불공기도 의식은요, 그냥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 올리는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인데, 우리는 그 순서를 읽는다고 해서 과연 무슨 복이 오고 얼마나 어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할 뿐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 축원에 이어서요, 여러분들 법요집 447페이지 부처님께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연후원 항사법 계무량물자 동유화장 참음 해동이 뽀리대도량 상봉화음 불보살 항몽제불대광 명소멸 무량춘죄장 맥등 무량대지 바이론 나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화엄 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근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활량 없는 대지해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분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지 중생 희보재불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설반야마관 바라밀미감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에 한량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 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열반 원만성지 반야제에 이루가여 한량없는 지혜 로서 저헌덕에 이르리라. 한량없는 지혜로 저헌덕에 이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